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 이후로 한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하루 정도 지났고, 시간상으로 한 하루 정도 지났고요. 자, 이제 많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과학팩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와, 언제 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했고, 네이버스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더스를 만들어야 돼요. 보더스.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보더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더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서리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드랜 이런 것도 다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동식물들을 또 세 마리나 또 만들어야 되고, 이쪽 보시면은 스크론 드릭스라는 애도 만들어야 되고, 딜모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딩그릿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될 게 많아요. 네가슘 얘도 만들어야 되나? 얘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얘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동식물들을 만들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세 마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유리 섬유판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이 과학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아르카드가, 이거 아르카드 해야 되는데. 키틴. 다이아몬드 채광. 뭐 이런 것도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보더스, 그 다음에 아서리안, 크리드랜, 이 세 마리의 유전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보더스 양식장, 시체 아룸, 그 다음에 그로드늪, 아서리안 우리, 크리드랜. 크리드랜이 가능해? 아, 과학이지? 크리드랜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 않나 아직? 아서리안, 크리드랜, 아서리안, 보도스, 크리드랜, 아서리안, 보도스. 근데 뭐지? 시체 아름 온실은 뭐야? 시체 아름을 재배하는 온실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크리드랜, 이거 아서리안 우리, 보더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로드늪이라든지, 그로드늪 이게 좀 헷갈리죠? 그로드늪이 뭐지? 어디서 그로드늪이라는 게 있지? 다른 데인가? 어쨌든 딩그릿. 어디 단계에서 또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 이, 여기에는 아마 속하지 않고 아마 다른 데 또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DNA를 만들어야 되겠죠? 황마. 도마뱀 표본. 파리족 풀 표본. 아서리안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 기초력, 기판, 유리. 보도어스, 조명, 기초력, 기판, 유리. 똑같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체 아룸,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크리드랜, 얘는 고급회로 기판, 뭐 이것도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멍무스,
먹무스는 뭐하는 애야? 모르겠다. 어쨌든 저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만들려면은 좀 봐야 되겠다. 우선 하나를 딱 잡고 해야 되겠네요. 하나를 잡고 먼저 그럼 만들게 모두스 아니면 보투스? 하나를 잡아야 돼요. 여러 개 한다. 보더스. 보더스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더스. 그러면은 보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 보시면은 이게 필요하고요. 보더스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어디선가 보더스를 만든 듯한 이렇게 느낌이 들죠? 안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만든 듯한 느낌이 들죠? 보더스? 어쨌든 이렇게 쭉 있고 보더스 포자 있고요. 파옥의 포자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보더스 포자 있고 파옥의 포자 있고 네이번스 포자 빼고 네이번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이번스 만들고 있고 보더스 파옥의 예이돌스 이렇게 포자들 쭉 4종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버섯 DNA가 들어가네요. 버섯 DNA가 그리고 다행히도 식목원이 들어가고 이거 재배할 때도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방법도 있네요. 이걸로 이제 우선 만들고 보더스 양식장을 해가지고 이걸로 만드는 건데 율루봉이 뭐야? 고급 곰팡이 기질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거 뭐야? 어허이 율루봉이 들어간다고? 뭐야 이게 야 저야 이건 아니잖아. 연료봉이 여기 원자력 보시면은 연료봉 자체를 만드는 건 없네요 아직.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잘 되고 있어요. 아직은 잘 되고 있고 여기서 연료봉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 본데요.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진짜 이렇게 왜 이렇게 빡세지냐. 이거부터 만들어 보죠. 어쨌든 보더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더스에다 또 양식장에다 넣어가지고 보더스를 넣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차 타고 기차를 타고 이쪽으로 왔어요. 이걸 멈췄어요. 여기 계속 움직이고 있네 아직도. 여기를 멈췄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미 17K 많아요. 더 이상 만들 필요 없고 그동안 이제 이거 만들면서 들어갔던 재료들을 또 만들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문제없이 잘 태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기차 막히는 구간 없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아주 문제없이 잘 태우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여기다가 보더스 재료 다 있죠? 증기, 가스, 넥셀린 증기기관 가스 이렇게 한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넥셀린판 놓고 그 다음에 금속, 기초, 강철 금속 기초 강철 금속 강철 두랄 유리 주석 두랄 유리
주사 놓으시면 끝. 다 있죠 재료? 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 또 만들 게 뭐다? 아서리안 해야죠. 아서리안 콘크리트 금속 고급 회로. 콘크리트 미리 만들어 놔야죠. 콘크리트 금속 고급 회로. 고급 회로 강철 두랄 유리 티타늄. 강철 두랄 유리 타늄 놓으시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것은 크리드렌 맞죠? 제가 하려는 게 이 라인대로 가려면은 이쪽 저 크리드렌 우선은 아서리안 세 가지 하고 크리드렌 우선 이거 콘크리트 벽 없는데? 콘크리트 벽, 야 만들 수 있니 이거? 콘크리트 철막대. 콘크리트 철막대. 콘크리트 철막대 하시면 되고 좋네요. 콘크리트 벽, 금속 고급. 콘크리트 벽 금속 고급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유리 티타늄 스테인리스 강 유리 티타늄. 이제 한 기다렸다 오면 이제 세 개는 만들어지겠죠. 벌써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쯤은 만들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하나 가져왔고요. 와 건물들이 뭐 다 틀려요. 정말 예뻐요. 이거 하나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더스 보시면은 연립업은 어쨌든 됐고 포더스 바이오메스 보자 아니 보더스 포자 바이오메스 고급 곰팡이 있지. 이건 다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하고 보시는 바대로 그리고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만들기 쉬워요. 이거는 이거 한 마리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다섯 마리씩 나옵니다. 와우 여기에 잠깐만 여기에 그럼 보더스를 안 넣어도 되잖아. 제자 속도가 0.5니까 굳이 보더스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아닌가? 제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여기다가 보더스를 넣지 않아도 0.5의 속도가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보더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이거 제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싶어요. 이거 없어도 이걸 넣는 이유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굳이 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고급 곰팡이 기질은 만들었습니다. 저거 최근 이거 만들 때 쓰지 이거 네이버스 이거 할 때 썼기 때문에 네이버스는 아마 이쪽 어디쯤에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도스를 만들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 만들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죠. 이거 굳이 이거 만들 필요 없으니까 연료봉 이 연료봉을 이거 저번 시간 했던가? 어차피 이거 없애버리고 연료봉
이거 있죠? 이거 만들어야 되고 239 있죠? 흑연 있고 납 컨테이너. 그럼 우선은 이걸 하지 말고 보더스를 해보죠. 보더스를 만들기 위함이 있어야 되고 이걸로 그렇죠. 보더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결론은 이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다 있으니까 공장별 놓고 이거 한 30개 만든다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연료봉이 건물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 와우. 그 말인즉슨 50개 정도를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차피 많아요. 0.13. 와우. 와우. 넘쳐 넘쳐. 흑연 넘치고. 납 컨테이너. 이거 만들어야 되고. 그럼 지금 철 나이오빔 있죠? 아라미드 있죠? 납 안티모니가 있든가? 다섯 개. 이걸로 만들면 되긴 하네요. 이걸로. 없으면은.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없나? 이거 만든다 했을 때 아 이거 말고 이거 만든다 했을 때 이걸로 만들면은 잠깐만 녹은 납 있죠? 녹은 납 있으니까 이걸로 만들면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1.54개 아라미드는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좀 많긴 해요. 솔직히 이거 좀 많긴 하니까 30개로 낮추자. 이거 하나로 줄었네요. 이거 하나 정도로 줄었고 나이오븐판 철판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전부 다 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어디니? 네이버스 여기죠? 여기니까 여기다 네이버스 이 와 다 썼네. 와 다 썼네. 여기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보더스를 만들면서 이거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게 다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면 되고 오케이 한번 해보죠. 이거 아마 진짜 이거 DNA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DNA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씩 어우 빡세다 하고 저희는 저쪽 가서 여기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보더스는 제가 볼 땐 그래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보더스를 만들어야 되는 아 뭐지 이거 보더스를 넣어야 되나? 아 해보고 안 되면 보더스 넣죠 뭐. 해보고 안 되면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에이 몰라 해보고 안 되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용광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액체가 필요합니다. 액체가 필요하고 액체를 아세틸렌 저희는 무조건 액체를 가져올 때는 대량화를 해둔 아세틸렌 아세틸렌 정말 대량화를 해놨기 때문에 넘쳐요. 넘칩니다. 암모니아도 넘쳐요. 넘칩니다. 이제 암모니아 걱정도 없어졌고 요소 걱정도 없어졌고 헤헤 라디오 끝. 좋아요.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는 됐고 그 다음에 산화 안티모니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납 이것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녹은 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산화 안티모니 마이너스
12,000 원 해놓으시면 되고 납 녹은 납 마이너스 20 원 하면은 노랑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납 안 튀면 이거 어딘가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불러와 볼까? 안 되어 있나? 어쨌든 이거를 안 오는데? 녹은 납 남나라 남남남납 안 되어 있나? 녹은 납이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녹은 납이 액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도 납이죠? 납 여기 왔네요. 왔죠. 있어요. 이제서야 오고 있어. 어디 밀리고 있나? 어디 막 뭉쳐있는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쭉 볼터 보시면서 어디 정체된 구간이 있는지 보시면 되고 없죠? 정체된 구간 없습니다. 기차들이 아 없어요. 어쨌든 오고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넣어보고 철 라이오브 이게 분명히 한번 불러보죠. 한번 이거 불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타게 불러봅니다. 철 나요붐. 여기다가 분명 어딘가에서 만든 기억이 있는데 철 라이오품 마이너스 7,000 불러봅니다. 철 라이오품 올까요?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우선은 라이오품은 많고 철도 많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만든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걸 기차로 안 해놨을 수도 있긴 해요. 어쨌든 이거는 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없죠? 안 오죠? 그러면은 온다 야 기차 어디니? 넌 어디로 가니? 아하 위로 둘 45K 여기 있죠. 이거 이 첫 라이브음이죠. 있어요. 아 해놨다니까. 아 나 진짜 이것도 혹시 몰라요. 납 안티모니도 혹시 모릅니다. 어딘가 해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안 만들어도 다행이네요. 안 만들어서 다행이고 여기다가 용광로를 도와주시고 이거 하나만 만들면 되죠. 하나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만들어 보죠. 이거죠. 납 안티모니 시커먼 거 이걸로 만들고 여기다가 연료 넣고 연료를 넣고 들어가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티모니가 4초당 4개씩이니까 쭉 가시고 여기다가 하나만 놔주시면 돼요. 하나만. 그 다음에 나가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연료가 들어가야 돼, 연료.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연료가 들어오고요. 들어왔죠? 네, 여기다가 납. 이쪽으로 탕탕 탕 들어오면은 납 들어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가는 게 지금 5초당 또 5개니까 하나만 있으면은 될것 같고요. 이거를 여러 개 빵빵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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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상관은 없네요. 5초 올라가. 이렇게 하시면은 와우. 여기도 하나 뛰어 넘을 수 있게끔 놔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왔어요.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둘 띄우고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왔고 아라미도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라미도 놓으시면 되고 굳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도 좀 이 정도만 만들게 놔두고 뭐니? 아하 이거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더 만들죠. 네 개 정도는 만들어야 많이 만들었다고 소문나죠. 두두두두두두둥 두두두둥 좋아요. 위에서부터 전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좋아요. 들어가고 있고 나 아하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좋아요. 아라미드 가지고만 오면은 하나 둘 셋 둘 셋 됐죠?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해지네요. 나이스. 그래서 아라미드 아라미드 마이너스 12,000 정도면은 뭐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납 컨테이너가 얼마나 쓰이는지 볼까요? 사용법 보시면은 하나 둘 은근 많이 쓰이죠? 아 이거 말고 사용법 맞죠? 사용법 보시면은 여기 만들 때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네? 또 다른 연료 코팅 여기 자동화를 좀 해놓을까요? 앞으로 밑에 내려가 있는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많이 있으니까 2, 3, 9 가지고 오고 흑연도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납 컨테이너 넣고 그 다음에 하나 둘 가지고 오면은 되고 그 다음에 보도스 만들고 바이오매스 가지고 오고 밑에 있고 하면 되겠네요. 됐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넣죠. 그래서 만들어서 납 컨테이너 넣고 나오는 걸로. 에헤이. 여기는 들어가는 걸로 하면은 되죠.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여기도 굳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 흑연 이거 자동화 해야 되겠죠.
쪽으로 와서 리퀘스터 239 마이너스 만 온 맞죠? 239 그 다음에 흑연 흑연 마이너스 아 보도스를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보도스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올 거고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다 너무 하다 보니까 금방 쌓여요. 금방 쌓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멈춰가지고 먼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242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240 이쪽으로 해서 241 이쪽으로 해가지고 239 나가도록 해놨고요. 맨 마지막 이거 나가죠. 맨 마지막 이제 238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금방 차요. 너무 금방 차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저희가 필요한 건 이제 239죠. 239니까 여기다가 우선 여기 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전기 연결 야 이쪽 하나 가자 이쪽으로 가고 야 가서 찼어 내려오고 내려오고 탕탕 해주시면 끝 됐죠? 239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239가 제일 잘 나와요. 239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은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돌고 오케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 왠지 보도스를 넣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 건 뭐죠? 가서 한 마리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보도스? 근데 뭐 보도스 만드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보도스 뭐 이거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다 있어요 다. 버섯 DNA 포자도 지금 남을걸요? 이 보도스 코덱스 자체도 19 버섯 DNA도 하나 있을걸요? 여유분이 어허이 보세요 있죠? 208개 있죠? 208개? 금방 합니다. 됐고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이제 세 가지 물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자동화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네. 하나만 우선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데 납 컨테이너 이걸 만든다 했을 때 10개, 4개, 3개 철 나이오움이 10개 이게 10개 나머지 2개가 하나씩 들어간다 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납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되고 나오는 게 하나밖에 안 돼? 이야 7초당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다. 한 칸 더 내려오고요. 가고 여기서 점프. 그리고 납 들어가는 게 7개. 7초당 하나니까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겠네요. 되겠네요. 나오는 건 컨테이너 하나 되겠죠? 그다음에 나가고 나가면서 이쪽 나가고 이쪽 오고 그다음 이쪽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면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가득 안 차서 그런데 여기도 8,000개 이상이 되면 올 겁니다. 8K 이상이 되면은 됐고요. 이거를 최소한 한 두 개 정도는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됐죠?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로 고압로를 하나 놓아줌으로써 이거죠? 라스트 납 컨테이너 하나 이거 하나만 놔줘도 되겠네요. 하나만 놔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나에다가 흑연 10개 하나하나 흑연 10개 이런 젠장할 흑연이 여기서 나오죠? 이거 합치고 그쵸? 이거 합쳐서 이게 가면 되고 야 비켜봐 이렇게 오면은 되고요. 됐습니다. 초당 10개니까 하나만 놔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놓고 띄어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하나 또 놔주시면 이걸로 또 끝. 핵 연료가 어차피 이게 어디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이거 사용처도 볼까요? 연료봉 사용법 1-27 증기 코발트 크롬에도 들어가는구나. 많이 들어가네. 이걸 자동화해야 되겠네. 이거 자동화해야 되겠네. 오케이 이거를 자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자동화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넣어놓는 곳 하나 탁 놓으시면은 딱 좋아요. 됐습니다. 컨테이너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컨테이너 잘 되고 있고 0.8개 만들면은 0.58개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 만들었기 때문에 총 가능하죠? 대충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느린 것 같긴 하지만 잘 됩니다. 이 넣고요. 하나, 둘, 셋 빼고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됐고 보도스는 수직기로 가능하고 바이오매스 가지고 오고 아래 곰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만 가지고 오면은 끝이네요. 여기다가 바이오매스만 오면은 끝입니다.
아우 상자 없네. 상자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여기다가 바이오매스 마이너스 15,000 on. 오죠? 그 다음에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오케이 여기다가 밑에서 가지고 오고 그쵸? 여기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한번 완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기어 재볼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만 넣어주면 되니까 물도 이쪽에다가 넣어주고요. 아마 볼까요? 안 되죠? 씨앗이 없어요. 씨앗. 결국은 뭐다? DNA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필요해요. 하나만 만들면 돼. 하나만. 하나만 만들면 다섯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면 다섯 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DNA 가가지고 하나만 한 마리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오케이 끝났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보더스 만들고 이제 다음 만들 거 보더스 만들었으니까 뭐 아서리안 만들어도 되고 크리드랩 만들어도 되고 이제 그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